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쉬고 3월에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쉬려면 지금 쉬어야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군대 보내? 군대 보내지 마요. 여러분 공부심 좀 신어 드리겠습니다. 살고 있는 여름이면 개추 설마 0일차 신임 뭐 이런 컨셉 아니겠지? 에이 설마 어? 컨셉 시작 고여름 전래동화 2편 뭐였지? 바닷속 깊은 곳 파인애플이 아니라 타인터의 넷째 공주 고여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공주인데요. 지랄하고? 그녀는 평소 게임을 하며 소리를 마음껏 지르고 밤마다 먹고 바로 눕고 노래를 막 부르며 골목대장 퉁퉁이 마냥 지냈답니다. 그때 한 펭귄이 말했어요. 뭐 바닷속에서 펭귄이 어떻게 말하냐 싶지만은 깨비족은 다릅니다. 아무튼 여름 공주님 그러다 목 상하십니다. 여름 공주가 말하기를 본 자는 목소리가 강철이라 괜찮느라. 그리고 그날 밤 고여름은 목소리를 잃었답니다. 클리셰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공주가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나? 왜 안 보임? 아무튼 인어공주 컨셉 열무이 갈게요. 헉!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들 대단하지? 내가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지. 오마이갓! 여러분 저 마이크 세팅 새로 받았어요. 어떤가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 확인해서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출석 체크 좀 오랜만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보자. 쇼타임님도 안녕. 네네아 쇼핑님도 안녕. 아 고마워. 에이 지금 그 와중에 고여름 게임 못해 누구야? 너 이름 딱대. 저 뭐 완전 괜찮아졌습니다. 호가. 아직 병원은 안 가봤는데 지금 완전 목이 촉촉해졌어요. 전보다 완전 갈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포즈 좀 취하고 누울게요. 아 저 눕방 좀 할게요. 어디가 쏘나? 그래서 우유 버렸습니까? 눕방 좀 할게요. 저 눕는 포즈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구상한 거랑은 포즈가 달라졌어요. 한 발로 지금 이렇게 중심 잡고 누워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한 발로 이렇게 버티면서 흡! 운동하는 흡! 단계를 흡! 해봤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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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밤하늘의 초계반? 그것도 유명한 노래인데 약간 이렇게 있으면 밤하늘의 초계반 같아. 이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노래 입혀. 아 이거 거꾸로 있어야 된다. 거꾸로 있어야 된다. 나는 다들 바치고 있는 토끼. 오! 예! 여름여름아 그곳에선 행복해야 해.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요? 그래? 와서. 아, 아니요? 저 이 노래 하려면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요?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노래가 굉장히 안 불러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가 가까워요? 저희 원래 이런 사이였잖아요, 여러분. 저희 원래 이 정도 함께하는 사이 아니었나요? 이 정도. 네, 받아줘.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고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저 막 유튜브에 요즘 저 키즈 채널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니, 한 것도 없는데 키즈 채널로 돼가지고 댓글이 안 달리고 자꾸 막히고 난리 나고 진짜 정말. 하는 짓이 애 같긴 해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 굉장히 아 어린애거든 지금! 많이 봤는데 밖에서도 많이 듣고 다녀요. 어떡하지? 아니고 아니 한 것도 없는데 키즈 채널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애기들이 내 걸 봐주진 않는단 말이야. 키는 것 같은데 어서님 고키즈라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 전과 똑같군요. 보통 그 일주일 정도 못 보고 하면은 여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름이 목만 아껴. 다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하루 종일 방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인애플 피자 때문에 너무한 기억 같은데 이거? 아 이번 죽지 마요. 안 죽었어요. 아 근데 저 약간 걱정되는 게 목이 좋아지면 다음날에 합방이 있어요. 그럼 그 합방날 목이 다시 나가. 그래서 합방 때 좀 더 사려보려고요. 이번 합방 때는.
내일 비명 안 지를 거예요. 근데 내일 공포라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저 저번에 소리 안 지르는 거 봤죠? 그림자 복도 할 때. 아니 그 제가 야바인 소년 아닌데 그래도 합방 때는 욕은 안 해요 여러분. 아니 근데 그 유튜브에 팬계정 있는데 거기에 민언니가 욕 엄청 하는 거 올라와 있던데? 야바인 소년은 밤민언니라니까요? 정부 여름이는 본계정에 용영상이 올라왔다. 본계정에 용영상이 올라왔다. 아 편집자님! 죽됐다. 그쵸? 그들이 원하는 핫 연비쨈! 우후! 나 핫걸. 나가 지금 모르겠어. 중 가장 핫한 곳 디그디그. 아니 제가 퀴즈 채널이면 여러분들 퀴즈예요 퀴즈. 우리 12살 깨비들 안녕. 응애하지 마. 응애하지 마. 진정해. 여러분들 애기 아니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어린이들이야. 여름 누나 반가워요 응애. 한국 퀴즈 유튜브 1등 2등 2560만 1380만.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멋있는 할머니의 상어 뚜루루 뚜루. 옛날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도 해볼까 싶긴 했어가지고. 몸에 잘 맞는 옷이 이런 건가? 아니 엄마 고마워, 나 고야름 유튜브 틀어줘. 유튜브 틀어줘. 고야름 틀어달란 말이야. 틀어줘. 퀴즈 채널 하기엔 야발이 너무 많아서. 맞네. 저 이미 야발이 여러 개 올라가 있어서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옛날에 제 목표는 그거로 해서 약간 나이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약간 애기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어르신분들도 보는. 아 그러기엔 너무 이미 야발이 올라갔다. 저 근데 이제 진짜 욕 안 할 거예요. 제가 욕 이미지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욕 안 할 거예요. 돌았어? 너무 지구가 아파 보인다 이거. 이걸로 바꾸면 어때요? 아... 나... 여전히 뜬금없어서 좋다고요? 아니 너무 서사가 없다고요? 그러면 서사를 만들어볼까? 헉헉 조난 일주일째 깨비야 어제 먹다 남은 초코비 아직 갖고 있는 거 맞지? 그 초코비는 우리 끝까지 남겨놓고 죽을 것 같아 대먹는 거야 알겠지? 이미 먹었다고? 이 wanna build a snowman.